문세윤 씨, 깰 팀원 두 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팀원 안다는 사람은 되게 그럴 것 같아. 그 뭐야, 약간 좀. 사실은 1박 2일에서 뭐 우리 복불복 팀을 뽑는 순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인력들을 진지하게 이번에는 장난기 없이. 장난기 치면 안 돼요. 형. 장난기 없이. 네. 저는 이번 작품에 큰 힘이 되어줄 먼저 한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연 감독님을 뽑겠습니다. 연 감독님을 뽑겠습니다. 진짜? 와, 논개다! 와! 와! 야, 저기서 뛰어! 너무 있어! 저기 있어! 모두가 행복해라! 모두가 행복해라! 너무 있어! 같이 가! 와! 너무 있어! 와! 와, 대박이다. 장훈년! 역시! 장훈년! 장훈년! 예, 제가 만약에 제작자라면 훌륭한 감독을 뽑았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훌륭한 배우죠. 배우가 필요하죠. 최고의 아티스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본인이 최고의 아티스트. 야, 난 진짜, 야, 너. 제가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네. 배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춤을 잘 추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전 빠지겠습니다. 이게 배우 어떤 연기하는 사람이 한정짓지 않고 저는 아티스트란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아티스트, 나는 네. 아티스트. 배우라 그러셔가지고. 네. 난 아티스트랑 거리가 먼 사람이야? 예. 그래서 사실 난 되게 상업적인 사람이지. 난 진짜 못해. 나는 방송하는 기기입니다. 방송하는 기기입니다. 진정성이 없는 사람. 아, 대종 씨 혹시 우리 팀에 진짜 무섭다. 우와. 진짜 무섭다. 우와. 근데 의견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티스트가 이제 기계 한 분과 사람 세 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혹시 뭐 기계도 사람처럼 만드는 생각이 있습니까? 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기계 한 명. 나 말씀드린 순간 고장 났어. 야, 해보세요. 고장 나. 야, 전원 잠깐 꺼라. 전원 잠깐 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 이거. 전원을 잠깐 끄겠습니다. 똑딱. 똑딱. 아직, 아직. 아직 남아 있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야, 정말 기계네요. 야, 예능 장군이네, 예능 장군. 아, 못 산다. 네. 최고의 아티스트. 어디서든, 어떤 무대든 본인의 모든 매력을 표출시키고 어필할 줄 아는 전 세계인을 매료시킬 한 분을 뽑겠습니다. 굉장히 핫한 분이죠. 요즘에 뭐 난리가 난 분입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라비! 그 라비! 이 방송 나갈 쯤 내가 되게 핫해지나? 라비! 환영합니다. 와! 와, 고맙다. 야, 우리 저 감독님하고 저 인사 나누시고 예, 앉아주시고요. 아, 너무 좋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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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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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면 최종 지역으로 선정된 팀에게는 네. 다가올 2021년 원하는 순간에 딱 한 번 쓸 수 있는 소원권을 팀 전원에게 드리겠습니다. 대박. 원하는 순간이요? 미션의 성공 실패 여부를 뒤집을 수 있는 그렇지. 정도의 소원권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셀 때 써야겠다. 진짜 셀 때. 자,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하도록 할게요. 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뭐? 발표. 그러니까 일단 약간 오히려 한국에서 핫한 데가 어딘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우리도 가고 싶은 곳이 외국 사람들도 가고 싶은 곳일 수 있고 이런 거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것이 가장 세계의 곳이다. 좋은 접근 같아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 영감독 진짜 저... 라사오는 이래서 뽑은 겁니다. 아, 지금 괜찮은 물건인데? 같은 후보에 올렸던 김성현이랑 비교했다는 게 제가 죄송합니다. 솔직히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해요. 근데 아직 안 가본 곳. 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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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양양이 굉장히 물놀이나 뭐 그렇죠. 이런 느낌에서 우리가 의상적으로 말하면 한복 관련된 옷을 입는다. 그런데 서핑 위에 서핑을 하면서 그걸 하는 거죠. 그걸 입고 서핑을 하면서 뭔가 이 밟는 스텝을 춘다든지 잘 추시는 분들은 잘 타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게 잘 보이죠. 왜냐면 그거 맞는 거 같아요. 양양 서핑 많이 하는데 근데 지금 계절상으로 이게 좀 그렇죠. 그게 좀 걸리긴 해요. 왜냐면 눈이 엄청나게 올 수도 맞아요, 있거든. 맞아요. 강릉하고 우리가 비교가 될 수 있는지가 차이점을 좀 둬야 되거든요. 네. 강릉 편 한번 볼까요? 갱갱는 아, 근데 겹치네. 나왔네. 아, 라사원. 나왔어, 나왔어. 아. 실패, 실패. 라사원. 아. 집중 못 했습니까, 이거? 어? 다시 김선호 씨와 동급으로 갑니다. 라사원. 어, 업무 스트레스. 어? 오늘은 천국장이에요, 이따가 또. 끝나고 나서. 학생들 학교 때 수학여행 하면 꼭 가는 경주도 있긴 하거든요. 경주. 저는 사실 불국사의 추억이 또 있어가지고. 오, 그것도 네. 괜찮다. 오, 스님하기 딱 좋네. 라사원. 딱인데? 라사원. 라사원이 이게 필터링이 좀 없네. 사회생활을 잘 못해. 오, 경주도 괜찮다. 문화재들이 너무 많고. 또 거기가 신라의 수도였었잖아요. 소개할 거 천지 있고. 뭐 사실은 뭐.